맞고 뭔가 쓰고 있네? 응, 선거표 왔는데 선거 당일에 맞고 도쿄에 없어서 못 가니까 사전선거 할 거예요. 어디 갔는데 없어? 비밀. 비밀? 맞고 이제까지 투표한 적 있어? 있어요. 매번 해, 투표? 잘 몰라. 아, 누구 뽑아야 될지 잘 몰라서? 근데 일본 사람들은 투표 별로 안 한다는 얘기 있던데. 어때? 그런 것 같아. 별로 관심 없어. 마코, 이번엔 누구 뽑아? 그건 비밀. 그건 말하면 안 돼요. 지금 함정이었네. 안 되는데. 저는 선거권이 없어요, 일본에 살아도. 저는 지금 취업비자로 살고 있는데 영주권이 혹시 나와도 선거권은 없어요. 에? 그래요? 오빠는 일본에 귀화하지 않는 이상 선거권 없어, 일본에서. 아, 그래요? 근데 한국에는 선거권 있지. 네, 근데 저는 일단 귀화할 생각은 없으니까 일본에서 선거는 못해요. 대신 마코가 저를 대신해서 할게요. 화이팅? 화이팅. 오늘도 날씨가 아주 좋네요. 좀 잡초가 자라가지고 풀을 좀 뽑아야 되는데. 어? 나비 날라다니네, 나비. 이야, 나비다. 봐봐, 여기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이런 거 뽑아줘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지금 안 뽑고 있어요. 풀이 엄청 많네. 네이클로바. 자, 그럼 가볼까요? 가볼게요. 예. 예. 맛있는 것도 먹고? 응. 마코 옷 가을 느낌 나네. 응. 이제 죽거든? 배고파. 오빠 무슨 신발 신어? 이거? 나이키. 나이키 어디야? 나이키 여깄다! 어우, 찾았네? 이거? 네, 이거 먼저 부탁해요. 한국에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대통령이 없어요. 없어. 응. 수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수상을 뽑는 선거를 하는 건데 일본 선거는 4년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4년 전에 이제 선거를 하고 다시 또 이제 선거를 하는 건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까지 했던 자민당이 될지 아니면은 일본의 민주당이 될지 그거를 정하는 선거예요. 근데 한국 대통령은 저희가 직접 뽑을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구 뽑고 싶다 해서 뽑을 수 있는데 일본은 직접 못 뽑아. 그래서 간접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신주쿠구에 살고 있는데 그 신주쿠구에 의원 누구를 뽑는지 해서 그 의원이 어느 당인지 그래서 그 당에서 누가 보스인지 그 보스가 수상이 되는 그런 느낌? 좀 다르네, 한국이랑. 좀 다르지. 맞고 어때? 직접 뽑고 싶지 않아? 직접 뽑고 싶네. 그치? 근데 그럼, 이게 영국식이지. 그래, 영국이랑 일본은 비슷해? 그치, 영국 따라한 거야. 왜냐면은 영국에는 왕이 있잖아. 그리고 일본에도 왕이 있잖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런지 일본은 한국만큼 투표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상을 뽑는 이런 선거를 해도 한 50% 정도밖에 투표율이 안 나오더라고. 50%도 안 될걸? 그런가? 그런데 우리 마코는? 투표를 했다 이거죠 오늘. 오빠가 하라고 하라고. 그러면 마코 이번에 선거 열심히 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갈게요. 아 진짜 배고프다. 지금 우리 열풍이 있는데 뭐냐면은 스키맨. 여러분 지금 도착했는데 줄이 장난 아니야. 지금 몇 시야? 12시 1분! 지금 12시 1분인데 줄 엄청 서 있어요. 와 대박. 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신주쿠에서 엄청나게 맛있는 식혜면 지금 왔어요. 줄 한번 볼까? 줄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우와 진짜 이게 줄이 많으니까 진짜 맛있어 보여. 네, 이번에는 새우 수프. 마코는 새우 특별함 에비 덕세 츠케멘. 마코는 새우 츠케멘. 거의 다 왔네. 짠.
맛있겠다. 지금 20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최근은 밥업. 와! 자꾸 얼굴 빨개. 진짜 맛있어. 안에 뭐가 많이 들었네. 많이 많이 들어있죠? 계란은. 대박이다. 맛있었어. 와, 밥 먹고 나왔는데 줄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와, 진짜 맛있었어. 뭔가 새우의 깊은 맛? 진짜로 새우나 뭐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국물이 진짜 해산물 기반이라 가지고. 야, 진짜 맛있었어요. 추천합니다. 어때, 강추? 강추. 만족. 그러면 신주쿠에서 끼맨 먹고 싶으면 여기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안녕.